안녕하십니까. 이시연의 A4 용지 오늘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차회를 맡은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 스토리제이의 또 가수분들 모시고 예,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 자기소개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르뮤직 소속의 레이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인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르뮤직의 남영주입니다. 권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MIC가 오니까 긴장되네요. 잘하시잖아요. 잘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부끄러워한다. 아, 아무래도 이 가수를 나 이름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오카. 응, 아, 오카. 카라멜이야? 오렌지 카라멜이 아니고? 출연신 비하인드에 대해서 한번 푸는 걸로. 뮤직비디오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한 분씩? 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이런 고충이 있었다. 고충이요? 고충. 녹음부터 네, 이거를 봤을 때. 녹음은 사실 좀 빨리 끝나는 편이어가지고. 한방이었잖아. 나는 레이나 씨 녹음할 때 같이 있었는데 여기 형 녹음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고 그때 형 녹음하는 걸 너무 힘들게 녹음하는 걸 본 다음에 레이나 씨 이제 녹음을 하는데 가수는. 그럼. 네 가수는. 아무튼 또 이분이 또 오케이 메인 보컬. 그럼 맞죠. 메인 보컬. 맞아요. 요즘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그 영상. 떠돌. 터진국 씨는 어떠셨나요? 아 끝났어요? 네네네. 아 더 할 말 있어요? 아 일단은 뭐야 F용지 이렇게 네. 게스트로 네.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후로 없어질 것 같은 느낌. 네, 녹음할 때 저는 좀 디렉팅을 좀 많이 제가 좀 봤었잖아요. 이시연 씨 제가 디렉팅 했었고 고준 씨 그리고 배유람 씨. 아, 힘든 분들. 저도. 아 근데 맞아요. 근데 이시연 씨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느낌적인 걸 얘기하는데 사실 힘들긴 해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약간 이런 감정에 이런 느낌으로 좀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자 개념부터 예. 아무래도 힙합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막 쪼개더라고요. 막 땡겼다가 늘렸다가 생각보다 네, 열심히 했어요. 약간 인국씨 화난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역시 박수를 막 치던데 네. 어떻게든 끝내겠다는 의지가 되게 높았어요. 아 보셨죠? 네. 네. 아무튼 또 잘 네. 나왔죠?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영주씨의 뭐 어떤 뭐 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쁜 척, 이렇게 아련한 척 하면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혐오하듯이 보시는 그런 씬이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많이 잘랐더라고요. 어, 많이 자르셨더라고요. 저는 시켜서 한 거예요 분명히. 아 근데 되게 역시 연기자는 다르다. 근데 사실 그 제가 저도 그 너무 웃겨가지고 밑에서 봤거든요. 그게 이제 컨셉이 맞아요. 이별하는 이별을 하는 컨셉이었잖아요. 아 차이는 아니요 서로 이별하는데 마지막 마지막 이제 초콜릿 이렇게 하면서 형은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지 이 이별을. 안타까워. 맞죠? 안타까워. 모르겠어. 이시연 선배님이 너무 싫다. 맞아요. 너무 싫다 이거를 표현한 거야. 아, 싫다고 하라고요? 아, 저는 그 꿈속에서 이렇게 나와달라. 또 여기까지 진행 아 수연이 안 들었고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자들끼리만 찍은 컷이죠. 재밌게 찍었는데. 재밌게 찍었어. 근데 안 해봐가지고 이런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차라리 대본이 있고 대사가 있고 이러면은 하겠다 싶은데. 근데 혼자 찍는 녹음실에서 찍은 거 제일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 이제 꿈을 펼치고 싶은.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어? 왜 나는 그런 거 이제 현장에서 딱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준이 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찍었을 때 그런 걸로 어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거 찍을래. 아 진짜?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그때 하세요. 이집 이번에 사실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대표님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아이디어 나와가지고 한번 진행해봅시다 해서 좀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이야. 스케줄 정리할 때 매니저분들이 회의를 엄청 많이 했대요. 배우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분들 개개인으로 장기자랑이나 혹은 뭐 앨범이나 이런 것들을 OST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있었는데 배우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한 20명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한 18명이니까 누 바빠서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었죠. 그건 스케줄상 관계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들 하고 싶어 하셨는데 허준호 선배님도 되게 원래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네, 일정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참여 못했고 우리 승모도 그렇죠. 너무 드라마 때문에 네 맞아요. 완전 바쁘시니까 네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했던 서인국 씨에게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네. 식사도 하세요. 사실 아마 저희가 막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해가지고 네. 가사가 기억나는 게 크게 없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장갑은 없어도 돼. 코트는 얇아도 돼. 내려보는 거 아니야?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이나 코트나 뭐 목도리나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그거 없어도 된다. 너랑 함께면은 너 하나의 온기를 함께 하면서 따뜻하게 보내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가사라서. 가사 누가 썼어요? 그것도 저랑 저희 작가님이랑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야.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파트가 제일 좋아요. 네?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나인데? 나홀로 집에 보는 거지 뭐. 그쵸? 불 까먹으면서 나홀로 집에를 본다? 전 해리포터. 어 역시 나이대가. 저는 뭐 아마 이지현 씨랑 권수현 씨랑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포장마차에서 좋아. 유리코 캐롤 들으면서 잘 보내세요. 아 맞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었잖아요. 오! 크리스마스는 난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신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진짜 급하게 하나 더 만들었어요. 녹음을 하나요? 지금 아니 지금 곡 우리가 녹음한 곡이 거의 그 최종 회의 전 한 일주일 전에 바로 작업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아 근데 이거 음원으로 이제 나올 거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예. 네. 음원에서 1등을 한다. 오. 혹시 아, 꿈은 크게 가지고 일단 뭐 공약 그러면 100. 혹시 음원 차트 가도 백 안에 들면은 공약한 공약 100위? 네, 100위 안에 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100위 안에 들기가 어렵다는 건 제가 인국이 통해서 알거든요. 근데 인국이 노래를 90몇이 한 적이 있었는데 좋아하고 있더라고. 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랬었나? 기억 안 나니? 형 90몇이 했어. 어우 진짜? 난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라고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치. 100에 들면은 뭔가 공약을 하나 하시는 게 어떤가. 좋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직접 노래하는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라이브요? 라이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든 저는 빠져야 돼.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너무 있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메인 보컬들만 모여서 메인 보컬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다 나올 순 없잖아요.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이크를 하나씩 두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는 거죠. 어 좋아요. 그거 괜찮죠. 좋아요. 네. 뭐 어차피 네 분만 하면 노래. 아 저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약간 그 왜 옛날 70년대, 80년대 크리스마스 보면 약간 홈비디오 형식으로 있잖아요. 노래방 보면 뒤에 크로마키 촬영으로 뒤에 막 겨울 배경 지나갔다가 틀이 있다 그 앞에서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 약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능해요?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사실. 어렵죠. 요즘은 더 어려워졌죠. 그쵸? 네, 더 어려워졌죠. 어렵죠. 진짜 어려워졌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의 홈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되면 좋겠네요. 진짜 네. 재밌을 거예요. 다음 질문. 권수현 씨는 저기 봐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할 뻔했어. 크리스마스 때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미남당이라는 네, 맞아. 촬영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약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제목이 미남당. 네. 네, 미남이 나오는 이제 미남이 당 떨어지니. 남영주 씨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네.
저랑 강아지랑 집에 있지 않을까? 강아지랑 홍국 씨는 뭐 아 미남당 저도 미남당 촬영할 것 같아요. 아, 어떤 드라마인지도 간략하게 홍보를 한번. 아 예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러인데 지금 이제 무당을 하면서 어 그럼 수현이는 무슨 역할? 저는 전직 아니고 현직 검사로. 아 너무 잘 어울려. 검사 전문이시잖아요. 검사 네, 뭐. 네. 너무 잘 어울려. 이지현 씨는 그러면은 지금 그거 하겠다. 1월 달에 공연하시죠? 네, 저는 1월 8일부터 네, 공연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연말 거의 네, 연습에 매겠네요. 연습을 하는데 많이들 보러 2인극. 네. 제목이 뭐죠? 그때도 오늘이라고. 그때. 좋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니까 네, 꼭 봐주십시오. 레이나 씨는? 아마 쉬고 있거나 뭐 집안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지인이라도 만나려나? 고향이 안 가시나요? 고향에. 한국 씨의 솔로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기야. 애기야로. 네, 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애기야거든요. 애기야. 알죠 알죠. 오늘 저기 이시연의 A4용지 메인 MC 네, 하신 거 어떠세요? 원숙으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 모이니 재밌었고 우리 또 레이나 씨와 영주 씨 어쨌든 우리는 같은 그 그렇죠. 회사는 식구죠. 아니어서 다른 얘기 안 해? 응. 아니 아니었어? 식구야? 식구로 보는 거야. 아, 식구여서 식구지만 사실 뭐 파트가 다르다. 뭐 생산직이냐 이게 또 서비스직이냐 이런 문제인데 자주 봐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시작. 오늘 이렇게 새로운 촬영 즐거웠고요. 그리고 좀 아이를 뮤직에 들어와서 첫 행보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캐롤이어서 더 신나기도 하고 좀 부담도 덜하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요즘 날도 많이 추워지고 또 약간 기분이 울적하신 분들도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나는 캐롤 들으시면서 기분 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캐롤을? 와, 와, 와 진짜 역시 DJ DJ 저는 정말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작업도 하게 된 건데 어제 크리스마스를 5년 그 이상 만에 한 거예요. 너무 하면서 되게 막 설렜어요. 엄청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막 재밌고 한데 다 같이 부르는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 정말 재밌고 즐겁고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설렜고 막상 또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다 같이 했고 저도 너무 즐겁게 했고 또 결과물을 오늘 같이 봤는데 너무 즐거워서 아까 레이나 씨가 말한 것처럼 사실 많이 힘든 시기가 됐으니까 이 저희 노래로나마 조금이나마라도 좀 네, 응원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제목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네. 아 이제 알게 됐구나. 다시 아 네 저는 또 이제 아이를 뮤직의 막내로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단체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너무 선배님들의 그런 든든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속에서 되게 따뜻하게 촬영을 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수현이 했어. 수현이 안 했어 지금. 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서 뭐 조금 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 긴장했네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들 뭐 앞에서 다 해주셨으니까 항상 코로나 조심하면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는 A4용지 여기까지 할게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가수분들 모시고 얘기 한번 해봐. 형이 한번 해봐. 멘트 같다. 이시연의 스케치. 이시연의 A4용지. 그럼 잘